사고를 하였다. 적을 처치하였다. 적이 미천할 되었습니다. 적을 처치하였다.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. 네? 아 이거야 씨발 이거야? 개난리 나쁘지 않지. 좀 힘들지. 6까지 6까지는 그냥 좀 맞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. 버틸 순 있어요. 이거 알리 힐이 있어가지고. 이렇게 방금처럼 들어왔을 때 걸 수 없나? 방금 여기 여기까지 위포가 치고 들어왔을 때 딱 물면은 내가 레온한테 안 물리고 위포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 이런. 아 이거 위에 리신 있어서 해본 건데. 어? 갈려가 없나? 갈려가 없네 상대? 어, 다시 하기 왜 안 해 쟤네? 아니 원딜이 예전에는 본인이 물리면서 뭔가 만드는 각이 있었는데 이제 안 돼. 서포트가 너무 세져가지고. 서포터 해줄 때까지 손가락 존나 빨아야 돼. 아 스트레스 너무 받네. 아, 레온한테 솔킬. 씨발. 와, 진짜 존나 싫다, 진짜. 아니 라인 똑같이 하고 로밍하면 어떡해. 아씨 왜 이렇게 족같냐. 아 원딜하기 싫지 왜 이렇게. 무슨 원딜을 해도 족같네. 원래 보통 내 게임을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하잖아. 아군이 다녔습니다. 그러면은 정착하거든요. 한 챔피언에 한두 개 챔피언에 정착을 해요. 그걸 주력으로 열심히 점수를 올리거든요. 이번에는 진짜 뭘 해도 족같으니까 계속 바꾸게 되네. 뭘 해도 족같아 그냥. 무슨 챔피언을 해도 그냥 이렇게 정착 못한 거 처음이네. 나 좀 적당히 이제 돌다가 이제 한 챔피언만 하는데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네. 내가 며칠 내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캐리한 적도 없고 상대 언딜이 캐리한 적도 없어. 한 번도 없어 진짜. 진짜 단 한 번도 내가 캐리하거나 상대 언딜이 캐리한 적이 없어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계속 밀어도 되는 거 맞지 진짜로 얘들아? 아군이 하였습니다. 적을 처치했다. 적이 미천할 되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범하고 한 건가 방금? 불타는 것 같았는데? 그래도 베인이라 사이드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
아니 그브 계속 때렸는데 뭐지? 아니 나 그브 얘 그브 이 새끼 씨 몇 대 쳤는데 지가 뭐 마우카이브도 안 죽어. 아니 씨와 미포 때릴 거 그냥. 아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? 미친 거 아니야 진짜? 앞으로 해야지 이 팀 다 들어가는데. 와 지네 이거. 세다. 이걸? 이걸 이긴다고? 아니 근데 저거 방템이 없는데 왜 단단한 거예요? 아니 저 방템이 없는데 사이온 같아. 아 진짜 막 때리는데 공템밖에 안 갔는데 왜 사이온 같지? 진짜 너무 안 죽는데? 라인 잘 맞았다. 이거 이겼다. 루시아나면은 카이사한테 밀리는데 약간 카이사 셋이 조합이면은 아군이 당했습니다.
이거 집에 못 갈 텐데. 빨리 안 밀어도 집에 갔다고 이거. 헐. 힐있는데 아 이거 힐있는데 아 이거 힐 썼으면 그냥 딴건데. 더블킬인데 더블킬. 이거 터질줄 몰랐네. 이게 터지네. 카이사가 너무 잘했어요. 키가 되게 많았는데 그냥 터져버리네. RW... 아, RW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숙했다. 미드 뭔가 찌를 것 같은 느낌이 나만 되나? 다크가? 피는 못 먹었지만 이거 받아친 걸로도 만족스러운데? 큰 거거든요 이거는. 안 죽고 다 땄다는 거는 의미가 커요. 탑 가야지. 아, 젤리 빠져가지고 이득 봤다. 미드 이제 이기겠지? 이 정도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데? 이러다. 와, 이거 빼앗 가면은. 와, 이거 타나? 설마? 와, 와, 잠깐만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와 케인. 와 와 케인. 와 미쳤. 와 와 씨. 그래 니가 봐도 그렇지. 와 카이사 입장에서 힐러 풀 다 썼는데. 와 진짜 어이가 없겠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뭐지? 발차기가 좀 이상했는데. 그 쓰레쉬가 있는 거는 눈치 깠거든요. 왜냐면 카이사 무빙이 이상해가지고 좀 아쉽네. 쓰레쉬 그 초시계만 없었으면 쓰레쉬 따고 살았을 텐데. 그냥 대쉬로 따버리고 디플 쓰는데. 이거 케인이 유미랑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맞는다 생각하거든요. 특히 다르킨이랑. 그래도 그냥 유미 다르킨한테 보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못 부셨죠? 정수 나와서 이제 카이사 상대도 안 된다. 1대1 게임 끝날 때까지. 내가 실수하는 것만 아니면은 카이사는 이제 1대1 절대 못 걸어요 저한테. 이거 조합이 너무 좋아. 이거 유미가 다르킨한테 붙는다고 내가 닌탑 가고 돌풍으로 살고 시행 궁만 받아도 이거 이번 판은 무조건 이겼는데? 이거 그냥 다르킨이 다 휘젓고 다니겠다. 아 아, 아 잠깐만 700골 들어갔는데? 아니 잠깐만. 아 씨. 이거 그냥 자크 점프 보고 무빙해서 피한 다음에 대쉬 쓰면 사는 거거든요. 네, 왜 대쉬를 왜 썼지 먼저? 이거 그냥 이거는 포지션을 잘못 잡은 게 아니라 내 대쉬를 먼저 써서 그래. 그냥 무빙으로 피하고 대쉬 쓰면 사는 건데 왜 이때 이랬지? 처치했습니다. 아 근데 쉔궁 실드 들어간 거 봤어요? 미친 거 아니야 쉔궁 실드?
아니야, 돌풀 쓸 거야. 뭐 여기다 쓰나 저기다 쓰나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니 근데 시엔이 힐 주고 피가 주고 막 다 주는데? 아니 잠깐만. 나 아니 나 좀 억울한데 이번 거는? 걔 찢지 말걸 저 처음일 때. 너무 좀 억울한데? 근데 그렇지 다르킨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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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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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거는 이거 질 수가 없지. 이거 안 죽어 유미 붙으면. 아니 진짜 사기다 저거. 저거 다르킨에 유미 붙는 거 진짜 사기인 것 같아. 유미가 붙었을 때 가장 사기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저 다르킨. 진짜 죽일 수가 없다니까 저거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탑에 있는 거 모습 보여주고 빨리 미드 달려서 미드 한번 따야겠다. 풀플래시. 탑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내려올 거란 생각 안 했을 거야. 안 맞게. 아니 타워 안 맞게. 아니 아니 나도 지금 타워 좀 아깝다. 아 아깝다 주위 노림수 좋았는데. 어 유미 왜 내렸다가 죽었어. 야씨 부셨는데 죽었네. 케인도 너무 신나가지고 천원 줘버렸네. 아! 아 왜 이렇게 쌤! 럼블 3킬 7데스인데. 야 우리 근데 왜 던지냐 갑자기? 아니 아니 잠깐만 그 현상금 다 들어갔는데? 이런 게임 질 수 없지. 중요하지. 케인 신나서 죽고 유미 신나서 내렸다가 죽고 루시안 신나게 타이팅하다 뒤져버리고. 아 근데 이런 게임이 그 기분 좋아. 뭐랄까 다 잘하잖아. 너무 좋지 않아요?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잘하잖아 우리 팀들이. 서포터까지. 아 너무 좋아 이런 게임. 이런 게임이 어딨어 진짜. 레드 먹었어. 대시 안 쓰고 있어야겠다. 야, 미드 갈게 이거 미우고. 아싸. 이겼네. 좀 중간에 던지긴 했는데 뭐 던져도 이기는 게임이긴 하니까. 좋아요. 아주. 예. 네. 아니 너무 좋아. 우리 팀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유미는 사실 라인전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지. 아, 네. 자꾸 서포트하게 되네. 근데 솔직히 내심 서포터로 올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.
이제 그랩 안 해도 그냥 믿고 이만 깔아도 라인전 이기겠죠 이러면? 그럼 끝났네. 그러면 타워 한 칸 먹죠 이러면? 어? 탈리아 보이는데? 체 두 배에다가 타워 한 칸 먹고 쟤네 포션도 다 썼고 딜교환도 끝났고. 아니 이렇게 쉬운 소프트를 왜 다들 왜 이렇게 쉬운데? 그냥 씨 무빙만 해도 라인전 이기는데 왜 맨날 뒤에 서 있고. 차를 처치했습니다. 탈리아 망했죠 이거. 그래 끌면 각 나오긴 하는데 그래 각이 나오려나? 적을 처치했습니다. 딱 나오네 이게. 아군 당했습니다. 탈리아 올 것 같아서 가야겠다. 내가 서포트 잘하는 게 아니라 서포트 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으로 전문 서포터가 아니면은 대부분 수준이 낮아요. 그냥 딴 라인에서 서포터 오는 경우도 많고. 저도 처치했습니다. 밀어야겠다 이거. 못 죽일 거 아니까 아주 그냥 대놓고 다 맞는구만. 그래도 이 정도면은 라인 다 바뀌었죠. 집 갔다 오면 되겠죠 이러면. 유미 피 깎아놔가지고 킬로 이어지겠는데? 엘리스가 먼저 들어가야지. 애들 내려온다.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. 빨리 하던지 빨리 하던지 뭐. 빨리 해 빨리 해. 형 근데 미프 벌써 월식 나왔네? 하는 중. 갔는데? 얘 놓아준대 여기? 살려야겠다. 전장의 지배자. 제대로 낚았는데? 돈 좀 먹고 가야지. 아드 만들어야겠다. 돈 입고 주고. 아니 나는 원딜이어도 이런 거 다 줘요. 원딜 할 때도 다 줘요. 야 서포터가 유미 Q 안 맞아주면 너무 열받더라 진짜. 아 진짜 너무 열받더라. 라인 밀면은 시야도 먹어야 되고. 그냥 잡지. 그냥 오지 그냥. 별로 갔어. 나이스. 맞아 맞아. 이거 그냥 오지. 그냥 이즈 먹고 여기서 돌지 그냥. 그럼 탈리아 어차피 뒤로 오는 거 절대 못 건드는데. 여기서 돌지 그냥. 뭐 나쁘진 않아요 결과가. 탈리아 연킬 오데스라 존나 약해서 이즈풀도 빠졌고 방금 비전풀 다 썼죠. 미포 잘하는 애요. 잘해요. 이 정도면 되게 잘하는 거. 이거 시야 먹고 올라가잖아요? 이제 이즈 빼야돼.
존나를 봤거든 이거 진짜. 그냥 서포터 시야 먹고 올라가는데 파밍 못해요. 개꼴 봤거든. 상대 피 없는데 진짜 당하면 진짜 90%야 그냥. 존나를 받아요 이거 진짜. 레벨 보여야 먹을 수 있어. 아니 브라인 걸렸는데 내가 뭐 주라인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. 아니 걸렸는데 어떡해요. 내가 먹고 싶지 않았지만 확실한 거는 게임의 영향력이 강하네요 서포터는. 그러니까 플레이 메이킹이 좀 가능하네. 내가 서포트 유저 아닌데도 전문적으로 이제 서포트 하면은 또 말이 달라지겠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 그랩이 안 들어갔네. 근데 밑보 공딜이 뭐지? 이건 걸면 별로 안 좋아요 지금. 파워 밀어야 되는데 걸면 적재기 못 밀어요. 이런 거 걸면은 오히려 잘못돼요. 괜히 빨려가지고 파워 억제기 하나도 못 밀고. 타곤산 좀 주면 안 되냐? 앞으로 서포터한테 타곤산 잘 줘야지. 아 진짜 사기다 서포터. 그냥 몸 밀면 다 도망가네. 아니 이렇게 이거 그냥 몸으로 살살 거리 안 주면서 밀면 다 도망가는데 이걸 왜 안 했지? 다들? 내가 만났던 서포터들은?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데리고 왔는데? 알겠어. 아니 씨 미포 죽을까봐 맞아주다가 내가 죽었네. 아니 저 서포터를 전혀 안 한다고요. 저 브라인이라 하는 건데. 그리고 김미드로 원딜 어떻게 하냐고. 말이 된 소리래. 이런 못 오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. 아니 이거를 그냥 그랩도 안 쓰고 그냥 갔다가 박으면 다 치네? 이걸 그랩을 쓰니까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포터들이 이 상황에서 왜 죽냐면은 뒤에 팀이 없는데 혼자 탈리한테 그랩 박았다가 뒤지는 거야. 이거 그냥 스킬 안 쓰고 있으면 다 도망가네요 웬만하면은. 같이 스킬 피하는 구도에서면은 다 뒤로 뺀단 말이야 기본적으로. 내가 그랩을 던졌는데 호응이 안 됐을 경우 내가 스킬이 빠져서 죽는 경우는 있어도 안 걸고 있으면 다 빼네 그냥. 타워 밀 때도 그렇고 그냥 뒤에서 안 걸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빼네요.